내일은 강원 산간 지역이 겨울왕국처럼 변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무렵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30cm의 엄청난 눈이 쌓이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미리 제설 작업 철저히 신경 쓰시고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mm, 영남 동해안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로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대기질도 청정한데요. 아침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또 한 번 매서운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